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서 좋은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화질이 가장 좋은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질이 좋아야 합니다. 특히 사진에서는 화질이라고 그러죠. 화질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화소수입니다. 해상도라고도 그럽니다. 해상도가 높을수록 사진이 더 선명해지고 섬세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소수를 해상도를 높게 촬영하는 것이 첫 번째 좋은 사진을 촬영하는 이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은 해상도로, 좋은 화소수로 촬영을 해서 정말 화질이 좋은 사진을 촬영할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스마트폰 카메라를 열고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삼성 갤럭시 S21을 쓰고 있습니다. 23의 경우나 또 그 이전의 스마트폰 카메라에도 거의 내용은 비슷합니다. 근데 최근에 스마트폰 카메라의 내용이 다소 달라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달라진 삼성 갤럭시 S22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카메라가 열리면은 화소수를 결정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종전에는 이렇게 빠져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는 사진 비율로서 정했고 그 사진 비율 중에 하나로서 108밀리언 화소수를 따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뀐 내용은 그 해상도를 표시하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쪽으로 빠져나와 있습니다. 한 번 더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뭐로 바뀌었습니까? 108M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108M으로 바뀌었습니다. M은 밀리언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1억 800만 화소수라는 것입니다. 1억 800만 화소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로 설정을 해서 사진을 촬영하면 1억 800만 화소수의 사진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촬영된 사진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촬영된 사진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앨범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아래쪽에 있는 이 미리 보기를 터치하면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진이 떴습니다. 이랬을 때 이 사진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사진에 손가락이나 터치핀을 댄 상태로서 위로 밀어 올려주면 아래쪽에 정보가 나옵니다. 한번 밀어 올려주겠습니다. 어느 곳이나 터치한 상태로 위로 쭉 밀어 올리면 됩니다. 한번 밀어 올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이러한 사진의 정보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바로 나타납니다. 사진을 촬영한 날짜 7시 21분 1월 5일 이렇게 찍었고, 저장 공간, 내장 저장 공간은 DCIM의 카메라에 이렇게 저장돼 있다도 나오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바로 15.71MB 용량이 15.71MB로 돼 있고, 그 옆에 보면은 9000 곱하기 12000돼 있습니다. 9000 곱하기 9000 곱하기 12000. 이러면 이것이 바로 108 밀리언이 됩니다. 1억 800만 화소로 촬영되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화소수가 높은 것입니다. 물론 스마트폰의 종류에 따라서 좀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스마트폰 카메라는 5천만 화소가 최고인 경우도 있고, 최근에 나온 S23의 경우는 2억 화소수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해서 촬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다시 이곳을 터치해서 1200만 화소로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터치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여기가 바로 12밀리언이니까 1200만 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셔터를 눌렀습니다.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촬영된 사진을 다시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곳을 터치하면 되죠?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위로 밀어 올리면은 정보가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 정보 중에서 아래쪽에 있는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3.06MB. 용량도 적어졌고, 여기에 보면은 3000 곱하기 4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3000 곱하기 4000이니까 얼마입니까? 바로 이것은 1200만이 되죠. 그래서 약자로 줄여서 1200만 이렇게 표시되는 거예요. 1200만 화소로 촬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해상도로 촬영할 수 있는 것을 쉽게 촬영할 수 있게끔 카메라의 부구를 개선해 두었습니다. 다시 카메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사진 비율이, 여기 있는 사진 비율이 3대 4. 제가 카메라를 세로로 잡고 있기 때문에 3대 4입니다. 만약에 가로로 잡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4대 3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4대3으로 이렇게 바뀌겠죠. 4대3으로 바뀌어도 해상도는 여기에 표시된 이대로 1200만 하소. 또 바꿔서 108밀리언으로 바뀌면은 3대4로 찍으면은 그야말로 앞에서 보신 대로 1억 800만 화소로 촬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진 비율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비율을 바꿔보겠습니다. 이대로 놓고 바꿔보겠습니다. 자, 터치하면은 여러 가지가 나오죠. 풀 사이즈 1대1, 9대16, 3대4. 현재는 3대4로 되어 있고 9대16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9대16을 선택했습니다. 현재 9대16입니다. 9대16으로 그럼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9대16으로 촬영을 했을 때 과연 여기에 나오는 것 같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1억 800만 화소가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터치했습니다.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촬영된 사진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진의 정보를 보겠습니다. 위로 올리면 되죠?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해상도를 한번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해상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해상도가 나오죠? 여기에 이렇게 해상도가 나옵니다. 6752 픽셀 곱하기 12000입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1억 800만이 아니 되는 것이죠. 한 800만 정도로 나타납니다. 800만 정도로 나타나는 거죠. 이 두 개를 곱하면 한 800만 밀리언 정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3대 4나 4대 3을 제외한 나머지 사이즈에서는 1200만 화소나 1억 800만 화소가 촬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상도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여기에서 알아두셔야 될 것은 1억 800만 화소로 이렇게 설정이 됐을 때 옆에 보시면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조건에 사진은 촬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모션 포토입니다. 즉 짤막한 영상이 촬영되는 것이고 뒤쪽에 있는 것은 필터입니다. 필터가 1억 800만 화소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200만 화소로 바꿔보겠습니다. 1200만 화소로 바꿨을 때는 모션 포토나 필터를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좋은 사진을 촬영하기 위한 카메라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